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 한국의 고대 정치체 가야의 실체를 증명하는 가야 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주변 국가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온 가야 고분군.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고령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령지산동 고분군은 크고 작은 봉토분 약 700여 개로 조성된 대가야의 위상을 높여줄 가야 최대 규모의 고분군입니다. 찬란했던 대가야의 문화를 담은 유물인 보물 2018호 금동관, 무사의 기생을 드러낸 갑옷과 투구, 화려한 장식의 고리자루 큰 칼, 풍만한 곡선미의 대가야 토기, 해양 교육의 증거, 야광 조개국자 등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은 대가야의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교육 활동이 활발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 고분의 무덤 구조를 대표하는 구덩식 돌던돌로 축조되었고, 대세 사상에 반영된 순장 문화를 통해 대가야만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제에 의한 발굴이라는 아쉬움을 딛고, 해방 이후 우리 손에 의한 가야 고분군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가야 시대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독보적,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지역민의 자긍심이자 수호정신을 일깨워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품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령군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를 넘어 글로벌 세계유산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가야 문화의 위엄을 드높일 대한민국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고령군이 그 중심에서 함께하겠습니다.